마이볼이라고 할 만한 앨범 책이 한글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나 오래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책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 제가 정말 기쁘게 다녀왔는데 역시나 이 아름다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인 만큼 오늘 진짜 장안에 패션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멋스러운 분들만 이렇게 오셨는지 오신 분들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오늘 또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이 자리에 섰냐면요, 이 책을 쓰신 변재희 대표하고 권 대표님하고도 친분이 오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한 몽스북의 안지선 대표와도 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책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어떠셨나요? 감동이요. 어떠셨나요? 감동이요? 어떤 감동이요? 말도 못하는 감동. 아, 말할 수 없는 감동. 김영호 선생님은? 예, 한글 읽으셔서 눈물 좋았어요. 네,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아트 작품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냥 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책은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고두고 어쩌면 대를 이어서 우리가 볼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책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요. 책의 내용들도 보면은 몰랐던 내용도 내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두기만 해도 책꽂이에서 뭔가 빛을 발할 것 같은 소장품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책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기 정말 빈티지 가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예,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정말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를 뭐 수십 바퀴를 도셨고요. 뭐 10만 킬로? 그리고 이런 빈티지 차만 해도 뭐 400여 군데 이상 아니셨고요. 뭐 아프리카부터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그 어떤 그 육체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 발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말 진력을 쏟아서 만든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권영식 작가님, 네, 박수를 좀 많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식입니다. 네, 아니 책 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좀 얼떨떨해요. 네. 현실감도 없고요. 네. 네. 몇 년 동안 이 책을 집필하신 거죠? 책을 쓰는 기간은 작년 1년이었어요. 5월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러네요.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이었나? 제가 그 네.
컬렉션 여행을 10년 다니면서 매일매일 일기처럼 작성을 해놓은 글이 이미 있었어요. 네. 예, 그 글을 정리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사진만 뭐 7만 장인가 8만 장인가? 예, 그 10년 동안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 지금 7만 장 보관하고 7만 장? 있습니다. 예, 예. 와, 그럼 이 책을 내기 7만 장 중에서 이걸 고르신 거 아니에요? 고르는 시간만도 엄청 많겠어요. 지금 지하에서 프로젝트 이용해서 사진을 슬라이드로 돌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7만 장 사진 중에 2천 장을 골라냈어요. 아. 근데 그 2천 장 고르는 시간이 한 장 보는데 1초, 하루에 10시간 투자를 해서 2주 걸리더라고요. 아, 대장정. 예, 옆에서 사진을 고르고 있는 저를 보고 지겹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렇죠? 아, 소중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거의 모든 유럽의 빈티지 숍을 다 훑고 다니시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실행력, 그리고 대범함,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책에 나왔고 또 비트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10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네. 저희가 그 컬렉션 여행을 하던 초기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기 시작한 게 2010년도, 저희가 컬렉션 여행을 시작한 게 2008년도니까요. 그 스마트폰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지도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지도 보는 것도? 초창기에 저희는 이제 종이 지도를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뭐 딜러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어서 그곳이 어디든 달려갔었는데 아,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추진력, 실행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예. 오히려 그 변 대표가 추진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어서 네. 막 앞에서 사고를 치고 가면은 저는 뒤에서 수습하면서 기록하는 네. 입장이었죠. 그게 좋은 파트너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컬렉션하는 방법은 뭐 어떤 샵에 가면은 변 대표가 앞에 가면서 이 샵에 있는 걸 다 살 것처럼 사겠다고 스티커를 막 붙이고 나가요.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뒤따라가면서 스티커를 떼죠. 골라내고. 예, 그래서 남는 게 저희 컬렉션이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사진과 글로 남기실 생각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모든 글을 뭐 사진과 글로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 소중한 순간순간들이 기억에서 스쳐 지나가고 잊혀질 것 같아서 그냥 매일매일 기록을 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오리지널 빈티지 컬렉션의 기록이라고 부제가 나와 있거든요. 오리지널 빈티지가 있으면 가리지널 빈티지도 있다는 얘기죠. 오리지널 빈티지가 뭔가요? 그렇죠. 오리지널 빈티지가 있다는 얘기는 오리지널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 빈티지 가구가 뭐 대중화됐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지만 네. 사실 빈티지는 요즘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량은 이미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조금 뭐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려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지혜 그런 것들을 책에 담았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임스체어라고 하면은 오리지널 빈티지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였고 한정적으로 예. 지금 이제 새 것을 사는 것은 그런 어떤 회사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오리지널 빈티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일한 디자이너의 동일한 제품을 생산을 한 리프로덕트 제품이 있고요. 아, 그리고 네. 그 리프로덕트 제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다가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라고 볼 수 없고 저희가 바라보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194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를 끊고 있으니까 뭐 80년대, 90년대 생산된 제품이 중고로 나오는 것을 저희는 오리지널로 보지 않는 건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소비자는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품마다 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가린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제품에 따른 특성이니까 네. 예,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비트 프로젝트는 오리지널 빈티지만을 다루고 있는 곳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앤틱과 빈티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무식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네. 질문하는 것 중에 앤틱과 빈티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저희는 코로나를 기준으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빈티지가 처음 시작된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은 어땠을까요? 뭐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시기였을 거예요. 네. 그 전쟁 이후에 새로 이제 사회도 복원이 되고 산업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전 유럽이 초토화가 됐죠. 네. 앤틱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농경 중심의 귀족 사회에서 귀족의 취향에 맞춰진 가구들,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화 사회, 대중을 위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추기보다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가구 제작자가 제작을 해서 백화점에서 팔던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40년대, 70년대 그 제품들을 사시던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나오는 제품이 빈티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앤틱은 뭐 개인의 취향에 맞춰졌다고 하면은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취향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네. 내가 걸리는 거를 구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입하는 게 좋을지 좀 짧게 핵심을 짚어주신다면?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고 네. 길러지는 거잖아요. 네. 예. 둘 다 아닐까요? 물론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네. 아마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들이 옆에 있으셨던 분들 많이 경험하고 보고 예, 예. 느낀 분들 예, 그런 것들이 늘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네.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안목은 사실 참 불편한 얘기지만 그 돈이 길러내는 거죠. 예, 많이 사보고 공감합니다. 예, 많이 겪어본 네. 사람이 안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빈티지 가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어떻게 키워졌고 어디서 왔는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요? 사실 처음부터 뭐 제가 가구에 열정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해야지는 아니었었어요.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저희가 처음 빈티지 가구를 시작하던 2008년도만 하더라도 뭐 빈티지 가구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었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저도 그냥 막연히 여행을 하면서 그냥 여행이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가구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가구를 매개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여행으로는 전혀 갈 것 같지 않던 뭐 칼마라던가 뭐 헬싱볼이라던가 이런 도시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통해서는 절대 만나지 않았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네. 또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저한테는 참 점점 흥미를 키워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거울 속의 거울같이 자꾸 이렇게 한 걸음씩 예, 들어가게 예, 맞습니다. 그러셔서 그런지 외모가 약간 북유럽 스타일. 그렇죠 여러분? 그쪽에 가도 전혀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네. 아, 유럽 사람들은 저를 동남아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하나 이방인이신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컬렉션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장소, 사람이 있다면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전 우주가 돕는다고 했던가요? 네, 네. 저희가 그 미국 LA 아트코어의 전시를 떠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LA야 뭐 몇 번 가봤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네. 그 와이프하고 하와이로 여행을 가자.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는 것보단 미국에서 가는 게 저렴하니까 네. 이 기회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를 갔더니 거기 또한 관광지여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그 에어비앤비 예약을 해서 갔는데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뱀보 하우스에 예약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주인이 제니라는 친구인데 자기 아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가 짧아서 잘못 들었나? 그러고 있는데 저녁 때 보니까 정말 마당에서 한국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니는 스웨덴 사람이고 네. 그 남편 앤디는 미국 사람인데
하와이 마우이에서 중국 남매하고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게스트인 저희가 한국 사람이 오니까 그들도 이제 저희를 특별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북유럽으로 가구를 바잉하러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스웨덴에 가면 자기 오빠가 스웨덴에 살고 있으니 꼭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웨덴에 가서 제니 오빠인 로버트를 만나게 되고 네. 제니도 이 공간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 제니의 아들, 첫째 아들 리오는 한국 입양한데 네. 여기 조금 내려가면 태권도장이 있는데 얘한테 태권도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네, 네. 해서 이제 태권도장에 등록을 해서 일주일 다니기도 하고 그 도장 관장님이 선물로 태권도복을 선물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스웨덴으로 갔을 때는 그 친구들이 마우이에서 스웨덴으로 넘어와서 그들의 서머하우스에 같이 놀러를 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참 우연치 않게 마우이에서까지 연결되는 거 보면은 네. 우주가 우리를 돕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빈티지 컬렉션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람을 얻기도 하고. 예. 네. 사실 수억 권의 책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내 책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인생이 담겨 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책을 쓰는 겁니다. 또 그만큼 고마운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가장 지금 고마우신지? 제가 책 프롤로그에서도 쓴 내용이지만 그 10년 한결같이 그 여행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해준 그 아내 변재희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네, 일단 다 정말 감개무량한데요. 사실 10여 년 전에 이 일을 하게 된 게 워낙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보고 우리 빈티지 가구 가져와서 팔아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걸 누가 살까? 그랬더니 아니 뭐 파는 건 모르겠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말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을 돌아다니는데 결국 권 대표가 지금 책을 쓰게 됐던 가장 큰 이유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말을 재밌게 해요.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니까 남의 말을 아주 귀담아서 잘 듣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저는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제 얘기하느라고 바쁜데 권 대표는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그걸 아주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또 아주 재밌고 맛깔나게 또 얘기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 재주를 가지고 또 글까지 쓰다 보니까 아 오늘날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고 더 신통한 재주는 정말 엉덩이를 떼지 않고 10시간, 20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와 작가는 이런 재주들을 다 갖춰야 이거 책이 나오거나 글을 쓰지 그렇지 않고 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토가 나올 정도로 그만 좀 하라고 잘하고 좀 이럴 정도로 보는 사람이 다 지칠 정도였으니까 아마 본인은 어땠을지 예, 상상도 안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권용식 대표님 작가님께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